이거를 라이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는 방향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거기서 한참 벗어나는 거야. 쭉 해야 돼요. 와! 오! 반갑습니다. 도 안녕하세요. 우린꼴린 이유란다. 해프로 친구 이자 제자랍니다.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와 김혜경 한태경입니다. 아 여러분, 얘네가 노래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오늘은 제 친구들과 함께 퍼팅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프하면은 이렇게 멋지게 날리는 샷만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말 돈 되는 건 이 퍼팅입니다. 가까운 걸 못 내면 참 약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신체 조건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이 퍼팅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고고! 아니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걸 못 넣어요? 자 여기에서 넣어볼 사람? 예요! 자 한번 해봐! 오 짧아! 오 나이스! 일자로 보고 스트레이트로 굴러가는 라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왜 이렇게 들고 쳐? 그러니까 안 가지. 와 제일 짧다. 왜 이렇게 들고 해? 퍼터가 짧구나. 퍼터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 자 우리 애경이가 줄을 세워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퍼팅의 성공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힘의 크기. 힘의 크기? 라인? 라인? 세기. 세기? 방향. 방향. 끝! 아니, 세 개라니까? 오! 회립이 근접했어. 진짜? 네, 나머지 하나는 그린이 지형지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경사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 리딩이었어요. 머리가 좀 그렸네. 그럼. 자, 그래서 퍼팅의 성공 요소 세 가지는요. 바로 첫 번째가 그린 리딩. 두 번째가 스피드,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의 출발 각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혜림이가 거의 다 맞았죠? 오~ 오늘은요, 스피드를 잘 조절하고 그린 리딩을 잘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이 출발시키는 방향을 본대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채를 잘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각자 퍼터를 보면은 샤프트가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밑바닥이 최대한 가로로 다 닿게 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이저 라인에 맞춰서 직각으로 헤드 페이스를 놔주면 보통 퍼터 헤드 위에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 선에 맞춰서 일자로 잘 놔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를 잘 놓고 공의 위치는 중앙보다 살짝 좌측에 둘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중앙인 내 몸의 중심부를 지나서 약간 올라가면서 이 공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을 약간 우측에다가 놓게 된다면 좀 내려오면서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튀거나 너무 빠르게 공이 출발할 수 있어서 조절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 샤프트 기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둘 하고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기울기가 공을 치는 순간 약간의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꺾이게 되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팅 그립을 잡을 때 보통 어떻게 잡죠? 먼저 왼손 엄지손가락을 일자 그리고 다 감싸쥐고요. 검지만 떼놓고 그 위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일자로 해서 그대로 손가락이 차례차례 왼손 검지 빼고 차례차례 다 닿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왼손 검지를 딱 위에 올려놔요. 이 왼손 검지가 임팩트 순간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들리거나 샤프트가
뒤로 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대로 밀려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 너네 되게 너네 너무 귀엽다. 자, 그래서 방향을 잘 보고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일자로 보내면 된다 라는 가정 하에 이 채를 잘 흔들기만 하면 공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헤드 페이스가 지금처럼 내가 보고자 하는 라인에 직각으로 일자로 되어 있다면 이 공은요 항상 본대로 일자로 굴러갈 거예요. 여기는 좌우 경사가 없기 때문에 똑바로 보고 똑바로 치면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라이라는 거는 이 지면의 경사와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똑바로 한번 헤드를 맞춰보세요. 네. 여기 가운데. 그렇죠. 정 가운데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하얀색 선에다 맞춘 거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홈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그렇지. 여기가 정 가운데인데, 우리가 눈이 굉장히 좀 착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하얀 선에 맞춰서 다 잘 놨다고 생각했는데도 방금 태경이는 코에다가 공을 놨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맞으면 공이 약간 삐뚤게 갑니다. 끝에서.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채를 수직으로 놓는 것도 중요하고 스윗스팟에 잘 맞춰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헤드를 정말 잘 놨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나! 나도 봤어. 뭐가? 치면서 이렇게 했어. 항상 손목은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열쇠를 돌려요. 밖으로 제껴요. 위로 다져요.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퍼팅을 할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돌리지도 말고 제끼지도 말고 눌렀다가 세웠다가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대로 지나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방금 돌렸으니까 헤드 페이스가 돌아가는 대로 당연히 공이 휘어지겠죠? 오! 아 약간 아쉽다. 오케이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자 애경이 한번 해볼까? 방금 하나, 둘 하고 갔지? 봤어? 하나, 둘 공도 하나, 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잖아. 왜 힘이 없어? 이렇게 약간 스트로크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끝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 둘 하고 이 박자가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든 거에 비해서 내려오는 박자가 조금 느린 거예요. 감속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건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치는 게 필요한데 제 뒤꿈치를 한번 쳐보세요. 세게 치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이렇게 임팩트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어때? 이렇게 하면은 둥, 둥 근데 넌 아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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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치? 퉁 하고 한 번에 보내준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 둘 이렇게 지나가야 돼. 하나 둘 오케이.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오 봐봐 처음에 공이 훨씬 예쁘게 미끄러지는 거 봤어? 둘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잘 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연습 도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로 어드레스를 좀 해볼까? 이 퍼터로? 되게 근데 각져 있고 각도가 잘 보이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0점 조절을 하는 종이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항상 공에 보면 라인이 있죠. 태경이가 한번 직접 놔보세요. 잘 놓은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선이 없어지니까 좀 그렇죠. 그렇다. 선이 없어지니까 잘 모르겠지. 들어갈 것 같아? 조금?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가만히 계세요. 오 나쁘지 않아. 우와 방금 뭐야? 여기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죠? 우와. 이 퍼터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밍이라고 하죠? 내 조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맞춰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레이저를 따라서 시선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경이가 한번 와서 해볼게요. 와, 내가 진짜 못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거 잘 못 나? 나 저번에 엄청나잖아, 너한테. 보통 캐디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직접 이렇게 경사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직접 공의 라인을 놓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골프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 자,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나 왼쪽 보고 있는 느낌이지 왜? 한번 보자. 진짜 왼쪽 봤나? 어머머머머, 너 어디 보는 거야? 야, 왼쪽 봤나? 야, 야, 진짜 안 본다. 어떻게 이래? 나 칠 수 있대? 너 골프 칠 수 있대? 야, 다시 해봐! 죽치려! 잠깐만, 잠깐만. 이 라인을 놓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 라인을 못 놓네. 이 얘가 지금 이미 우측을 보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걸 왜 우리가 착시가 생겨서 잘 못 보는가? 그 이유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주시 알죠, 주시? 주시. 주시라는 것은요, 이 두 개의 눈 중에 우세한 눈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손을 모아서 망원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두 눈을 다 떼고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떼고 한 주먹 정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왼쪽 눈을 먼저 감아보세요. 카메라 보이는 사람? 저요? 나.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명 다 우시입니다. 한쪽 눈으로 주로 보고 한쪽 눈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주로 보고 한쪽 눈이 서포트를 해주다 보니까 약간의 왜곡 현상이 항상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선수들은 실제로 이렇게 긴 실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구슬을 꿰어놓고 이 구슬을 양눈으로 봤을 때 일치하게 보이게끔 시지각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할 때 항상 우시를 활용하거든요. 왼쪽 눈을 감고 후프 선장처럼 거의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훈련해야지만 잘 할 수 있다는 거. 애교는 제일 심각해. 괜찮아. 난 내가 우신지도 몰랐어. 아, 오늘 처음 알았어? 오늘 처음 알았어. 오. 이 직관적인 하얀색을 직각으로 맞춰놓고 잘 놓은 것 같으면 시선이 공, 중간 타겟, 저쪽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오. 과연. 네. 조금 줄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보냐, 근데? 이거 맞네요. 이제 아까를 봐야 되나요? 아니, 이거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공의 위치를 좀 왼쪽으로 옮겨서 네가 여기 좀 와봐. 다시 눌러봐. 그럼 약간 양이 줄어들지? 우측 보고 있는 양이. 공의 위치를 너가 너무 우측에 놓으니까 더 심한 거야. 오, 이제 좀 맞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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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공을 놓고 한번 쳐보자. 시작. 오! 나이스. 자, 이렇게 에이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도 무엇도 아닌 헤드 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이런 좋은 연습 도구가 없을 때에는 1m짜리 긴 자 있어요. 그런 자 위에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퍼터에서 직접 레이저가 나오는 연습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가? 아, 그래서 이 연습 도구 같은 경우에는 루키루키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습 도구 브랜드에서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이 레이저가 나와서 내가 보는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직관적인 연습 퍼터다. 중간 타겟을 보고 들어와서 가상의 선을 긋고 헤드 페이스를 직각으로 맞춘 다음에 나의 주시를 사용해서 헤드 페이스가 공을 지나서 중간 타겟 그리고 실제 나의 최종 타겟까지 잘 되어 있는지 얘를 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다. 그 다음에 채가 움직이지 않게 어드레스를 하고 퍼팅 스트로크를 해주면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이게 눈에 쉽게 잘 가는 길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연습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충전하는 관자가 있어. 그리고 이 연습도구 사면은 저것도 들어있어. 연접 조절하는 거. 그래서 저거를 거기다 대놓고 그냥 에이밍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애경이 어떻게 알려드릴 테니까 연습 열심히 해볼래요?
컨디션을 이겨야 돼. 컨디션을 이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e love that you were giving is salvation. You will keep me moving if I'm patient. I just wanna get right to the reason. You love me so I could have been complacent. 눌러봐. 오야 많이 좋아졌다. 아까보다 훨씬 낫다. 오야 아까 저기 봤는데 야 많이 좋아졌다. 야 나 문제가 있어 병원 가볼까?